먼저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배우고 있는 개념은 세수혼합계산입니다. 그러면 개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수의 뺄셈은 순서를 바꿔 계산하면 결과가 다 다릅니다. 그러므로 세수의 뺄셈은 반드시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두듯이 계산합니다. 이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학급 문구에 책이 37권 있습니다. 만화책이 5권, 2인전 7권 있고 나머지는 동화책입니다. 학급 문구에 있는 동화책 모두 몇 권입니까를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걸 더하인지 빼기인지 알아보겠습니다. 학급 문구에 37권, 그리고 5권, 7권 이렇게 해서 하면 나머지라고 했으니까 빼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빼기를 해보겠습니다. 37 빼기 5는 일단 32입니다. 32 빼기 7은 25입니다. 그러므로 25입니다. 감사합니다. 와!